프리미엄 3사의 테스트는 시속 100km 가속력 테스트, 브레이크 제동거리 테스트, 지그재그로 장애물을 통과하는 슬랄롬 테스트 등 총 10개 항목 20점 만점으로 시행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가속시간 테스트. 제원표상의 가속 성능은 BMW가 1등인데요. 결과가 궁금하네요. 아, 빠르다. 역시 BMW 7.9초, 아우디 8.3초, 벤츠가 8.4초의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브레이크 테스트 시작입니다. 네, 아우디죠. 첫 번째 주자는 아우디. 자, 오고 있어요. 알려봐야죠. 아, 아우디. 아우디가 이제 기준점입니다. 브레이크! 과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아우디의 제동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32m. 저는 저는 이쪽에서 이쯤에서 쓸 것 같은데 BMW는 여기보다 한 1m에서 2m 정도 제가 이게 먼저 쓸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브레이크 테스트 처음 보는 건데 네. 이 정도면은 양호한 편이에요? 이거 그럼요, 양호한 편이에요. 아, 그래요? 예. 자, 걱정하지 마세요. BMW가 여기보다 조금 더 빨리 씁니다. 네. 자, 다음은 BMW 차례죠. 달려! 그렇지! 자, BMW 파이팅! BMW! 제 응원의 목소리가 들렸을까요? 떨리는 순간인데요. 결과는 33m. 아, 1m. 정말 아깝습니다. 아니, 아우디보다 지금 2m가 더 밀렸어요. 와, 요거, 여기. 아니, 근데 왜 더 밀렸죠? 지금 왜 밀렸죠? 이게? 이게 왜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나요?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마지막 주자 벤츠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아, 이거 봐. 벤츠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야, 여기 내려. 날라갔다. 내가 먼저 할 거니까 내려. 이거 말이 안 돼. 분명히 내가 이기라고. 때 쓴다고 될 게 따로 있죠. 여러분도 결과가 궁금하시죠? 무려 35m였습니다. 35m. 1위는 아우디. 네. 2위는 BMW. 3위는 벤츠. 브레이크 제동거리 테스트 결과는 아우디의 승리. 아, 아우디 좋은데? 브레이크는 잘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드럽게 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의 조절 용이성을 알아봤습니다. 벤츠 브레이크는 타자보다 부드럽게 작동해서 좋은 승차감을 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부드러운 브레이크, 벤츠입니다. 브랜드별 충성 고객 비교 설문에서도 벤츠는 모든 항목에서 월등한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벤츠가 또 한 점을 추가하네요. 자, 이번 테스트는 슬라롬입니다. 아, 슬라롬. 슬라롬 하니까 이 품격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벌써 저는 꼬리를 내리는 거지. 고급스러움의 대명사 벤츠는 여기에서 굳이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아, 전랑거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럼요. BMW랑 아우디랑 뭐 한번 대결해보세요. 어차피 뭐 해봤자 2, 3등 싸움이지만. 아니. 우리 석 기자께서 그 슬라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예, 슬라롬은 종합적인 성능 테스트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예, 가속 능력, 핸들링, 브레이킹까지 같이 어우러지는 이렇게 퍼포먼스를 아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발 빼면 안 됩니다. 이 슬라롬 하면 다이나믹의 선두주자 BMW부터 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출발이 다이나믹해. 아, 이러면서 오잖아. 와, 역시 회전이 안정적이야. 자로 잰 듯 정확한 코너링. 이거야말로 BMW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26초 2의 성적을 기록했네요. 역시 BMW. 잘했어, 친구. 출발. 다음 주자는 아우디 A6.
코너를 도는 모습마저 우아한 아우디. 좋은 성적 기대해봐도 좋겠죠? 에이, 빨라. 뭐 여유는 있어 보이네. 25.7. 와. 와, 여유있게 BMW를 제쳤네요. 뭐라고요? 자, 마지막 주자, 벤츠 출발! 벤츠, 이번엔 좀 분발했으면 좋겠는데요. 26초 2! 그럼 아우디가 제일 빠른 거죠? 아, 당황하는 저 표정들 보세요. 벤츠와 BMW가 신기하게도 동률이 나왔어요. 초 2! 슬랄롬 테스트 결과 아우디가 1등, BMW와 벤츠가 동률을 기록합니다. 디젤 엔진 하면 연비 아니겠어요?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고속도로 주행 연비 테스트. 이거 저도 궁금했는데 말이죠. 연비 리터당 20.4km로 BMW가 1등을 차지합니다.